우리 무장독립전쟁사갑니다. 278쪽에 독립군의 무장독립전쟁, 이거는 작용, 반작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잘 정리해놨으니까 1번은 독립군의 3.1운동 이후에 무장독립전쟁이 국경 근처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압록강이라든가 투만강변에서.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이 8월부터 전개돼가지고 한 30여 회 정도를 막 전개하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이제 2번 보이죠? 까맣게 음영된 건 일본 놈들 건데, 일본 놈들은 크게 두개 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19사단하고 20사단인데, 20사단은 주로 용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강 중부 이남, 서울을 포함해서 이쪽을 관할하고 있었고, 19사단을 이제 함경도 쪽으로 국경지대로 보내서 독립군을 이제 토벌하기 위해서 갑니다. 19사단을 투입했는데, 봉오동에서 개박살 내는 거야. 그래서 봉오동이 어딘지 알죠? 쭉 이렇게 쓰면 백두 마운틴이면 여기가 바로 이제 봉오동, 두만강 바로 위에 여기가 봉오동 전투. 여기서 일본 놈들을 600여 명을 살상하는 혁혁한 전과를 전개했단 말이죠. 그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던 부대들이 이제 대한독립군 홍범도 부대입니다. 그다음에 국민회군 안무지요, 안무. 대한국민의 소속 부대, 또 군무도독부군 임정직할 부대로서. 또 대한신민단 이런 부대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봉오동에서 개박살을 했는데, 일본 놈들이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훈춘 사건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거기 4번 있죠? 훈춘이라고 하는 두만강 너머의 일본 영사관에 마적을 동원해가지고, 중국인 마적, 친일파들이죠? 걔네를 동원해가지고 도적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일본 영사관을 공격하게 해, 폭파시키게 해. 그래서 출병 구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동을 한 거죠. 출동을 했는데 청산리 계곡으로 유인해가지고 요 지역에서 개박살 내는 거야. 그래서 3,000명 이상을 살상하는 거야. 1,200명 이상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경상이라든가 중상 같은 걸 입혀가지고 독립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전승. 여기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거죠. 봉오동 청산리 대첩. 그러니까 이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20년 10월인데, 그래서 이제 훈춘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거기로 이제 19사단을 이제 더 보내고 조작한 다음에 청산리 계곡에서 북로군정서, 이제 북로군정서도 여기 들어갑니다. 서로군정서 대한독립군, 그러니까 요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던 부대들은 여기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 추가해서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다 들어간다는 연합부대의 전투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본 놈들이 보복 조치한 것이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이주민들 무려 3만여 명을 20년 10월부터 그 다음에까지 죽입니다. 이게 경신대학살이에요. 경신년에 불거진 간도 참변이라고도 부르고, 20년이 경신년이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학살을 그걸 또 전개하니까 또요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독립운동 단체들은 소련 만주 국경 근처인 요 밀산으로 옮겨가는 거야. 이제 이런 부대들이 요 밀산으로, 밀산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여기로 이동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독립군 통합부대가 대한독립군단이에요. 군단이라고 하는 건 통합부대죠. 서일을 총재로 하고 김좌진, 홍범도, 조성환을 부총재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을, 그 독립군 통합부대를 여기 20년 11월 이후에 여기 다 모입니다. 그래 놓고 대부분 세력은 저기 위에 자유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유시. 저더 위인데 자리가 없으니까. 스버버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그런 거예요. 자유시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자유시 참변당해. 21년. 또 이제 또 반작용이죠. 물론 김좌진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다시 또 만주로 돌아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좌진. 근데 뭐 이청천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자유시로 갔는데 거기서 참변을 당하는데, 이게 자유시 참변이라 그래.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는 요건 굉장히 뭐 많으니까 할 얘기가, 원래 요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동희 선생이 한인사회당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했죠. 1918년도에. 근데 이동희 선생은 상해로 가셨고, 그 이동희 선생을 따르는 공산주의 세력이 바로 여기는 소련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고, 소련에서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군벌로서 소련 백색군이 있었습니다. 백색군. 요건 우리가 적색군이라 그래요. 적색군.
근데 백색구는 플러스 1번하고 결탁이 돼 있었어요. 1번하고 결탁이 돼 있었고.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인 공산주의 세력 중에서도 조선인 공산주의 세력 중에서도 파벌이 나뉘어 있었단 말이야. 하나는 예컨대 이 상해파 고려공산당, 상해파 고려공산당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고, 박일리야. 그 다음에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이 있었어.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 오하묵이라고 있습니다. 오하묵. 근데 이것까지 몰라도 돼. 근데 둘이 또 이렇게 좀 갈등이 있어. 공산주의 세력 내에서도 파벌 갈등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백색군하고 결탁이 됐던 일본군에 밀려가지고 소련 공산주의 세력 부대였던 적색군하고, 그 다음에 조선인 공산주의 세력도 많이 옮겨갔습니다. 어디로? 쭉 이동을 한 거예요. 자유시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넘어왔던 이 만주 지역의 무장 독립군도 이제 자유시로 합류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군사 지휘권을 누구 밑으로 둘 것이냐, 이걸 둘러싸고 기존에 이제 박힌 돌이고 굴러온 돌이라고 친다면 원래 상해파 고려공산당 계열인 박일리야가 지휘권을 획득을 합니다. 소련의 극동공화국 여기에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휘권을 행사하겠다. 그랬더니 걔네가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오하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인데, 얘는 또 갈등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네한테 지휘권을 달라 해가지고 얘는 모스크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공산당 코민테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모스크바까지 가. 여기서 군사 지휘권을 자기네한테 달라 해가지고 걔네가 허락을 합니다. 중앙당에서. 그래가지고 군사 지휘권을, 조선인 군사 지휘권을 상해파 고려공산당 계열에서 이르크츠크파에게 넘기라라고 했더니 이쪽에서는 안 넘긴다 해가지고 서로 또 갈등이 빚어져요. 안 내놓으니까 모스크바에서는, 소련 공산당에서는 플러스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하묵을 지지해요. 그러면서 군사지휘권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니까, 기존에 여기서 넘어간 세력은 나왜 니네끼리 우리끼리 싸우고 그러니 해가지고 그걸 좀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안 돼. 해가지고 결국은 소련 공산당에서 보낸 적색군 부대에서 무장 해제시키겠다고 얘기해. 그럼 무장 해제시키면 지금 군인으로서 지금 총을 다 뺏기게 되는데, 그래서 무장 해제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력하고도 싸우고 그 와중에 이 세력도 이제 피해를 봐가지고 결국은 소련 적색군이 배신한 것도 여기 한몫을 한단 말이야. 원래 여기다가 지휘권을 줬다가 여기다가 넘겼기 때문에 얘가 로비해가지고 결국은 이 와중에 몇백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 몇백 명이다. 지금 굉장히 사료마다 다른데 여기서 참변을 당한 걸 자유시 참변이라 그래. 그냥 이런 거 몰라도 아, 21년에 6월 달에 자유시에서 참변당한 걸 자유시 참변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타격을 받은 세력은 다시 또 살아남은 사람은 간신히 여기저기 오는 거야. 흩어져서 막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부대를 통합하기 위한 군단이 또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대한통군부입니다. 22년에 밑에 구원이죠. 대한통군부. 다시 간도로 이동해서 이런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8월 달에 명칭을 다시 바꿔요. 대한통일부로 또 바꿔. 그런 다음에 3부가 성립되는 겁니다. 체크 3부. 나중에 3부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 그래가지고 남만주 지역을 관장하는 정부 형태 참의부, 북만주 지역을 관할하는 정부 정의부, 동북만주 지역을 관할하는 신민부. 그래서 참 정신 좋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23, 24, 25 이렇게 설립이 돼. 각각 정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 성격, 이것도 정부 성격, 이것도 자치 정부 성격을 띠어요. 여기에 왜냐하면 민정기관도 있고 또 군정기관도 있습니다. 군사 조직도 있고 또 행정기관도 있기 때문에 각각 정부 성격을 띠고 있다. 성격을 띈다. 성격. 시험 문제. 자,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참정신민부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각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담당했다. 땡! 틀리죠. 왜? 그 안에 각각 기구가 다 있으니까. 그건 틀린 겁니다. 그렇죠? 각각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고, 특히 육군 주만 참의부는, 이건 임정직할입니다.
임시정부 직할로 임시정부 지금 중국 관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상해 있으니까 남만주 지역 서간도 남만주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뭐 대신 관할하라 이런 의미로 임정 직할로 만들었죠. 그래서 3부가 성립됐는데 좀 더 세지니까 일본 놈들이 보복 조치한 게 뭐예요 아까? 이게 바로 미시아 협정이었다. 똑같은 맥락에서 국내에서는 뭐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있었죠. 25년 치안유지법 같이 써주세요. 미시아 협정 이퀄 국내에서는 뭐 치안유지법 25년 계기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국내에서 치안유지법 때문에 민족주의 세력이나 사회주의 세력이 탄압을 받아서 동병상련 때문에 연대했던 것이 바로 신간회하고 근우회인 것처럼 이제 또 거꾸로 가네 그지? 27년부터 31년까지 신간회 근우회인 것처럼 미시아 협정 때문에 국내에서 그런 것처럼 국외에서도 만주 지역에 사회주의 세력이라든가 민족주의 세력이 다 탄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연대한 것이 바로 삼부도 하나로 통합하자고 하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나오는 것이 삼부 통합운동이란 말이죠. 통합운동. 오케이? 예, 예. 28년부터. 근데 요 둘 다 같은 맥락이어서 둘 다 무슨 의미?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한다. 요거를 만주 지역 또 국내 지역에. 근데 삼부 통합운동을 하나로 통합시키지 못하고 둘로 나뉘어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2부로 통합이 돼요. 자, 14번 갑니다. 북만주 지역에서는 거두절미하고 전민족유일당 조직 촉성회파라는 게 조직이 돼가지고 그걸 토대로 만들어진 단체가 혁신의회가 구성이 돼. 28년도에 그 혁신의회가 29년도 여긴 없지만 29년도 설명 잠깐 들으면 한족총연합회라는 명칭으로 거듭나는데 그 한족총연합회 회장이 김좌진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김좌진 장군이 30년에 공산주의 세력한테 암살당합니다. 이게 어떤 뭐 오해도 있고 그런 가운데 30년에 만들어지는 게 한국독립당. 그러니까 중국 관내에서도 임시정부의 여당이 한국독립당인 거지 똑같은 명칭이 있었죠. 여기 한국독립당이 있었고 그 산하 부대가 한국독립군인 거예요. 그 한국독립군의 총사령관은 조그맣게 적어봐요. 한국독립군 누구? 이청천입니다. 이청천. 한국독립군에다가 한국독립군. 31년. 이거 이청천이야. 총사령관은 조그맣게 적어요. 이청천. 그건 뭐 지청천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북만주 지역에. 그런데 북만주 지역에 지금 30년, 특히 31년이면 만주 침략하죠. 일본 놈들이. 만주 사변 일으키거든.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도 일본 애들한테 빡돌고 우리도 일본 놈들한테 빡돌고 이래서 동병상련이 됩니다. 같은 탄압을 받기 때문에. 해서 한중연합이 모색이 돼요. 그래서 한중연합으로 인해서 한국 독립군과 더불어서 중국 호로군하고 연합전선을 전개한다고. 그래서 전개했던 전투가 뭐냐면 쌍성보 경박호 동경성 사두하자 대전자령에서 혁혁한 전과를 또 올리는 거야. 30년대 전반까지. 자, 근데 포인트는 중국 호로군이니까 좀 발음이 좀 그렇죠. 얀마 너 소속 어디야? 호로군 뭐 이런 호로시 뭐 이런 좀 그렇지 그지. 아, 쌍 쌍스럽지. 쌍성보 요거 나오면 하나 꼭 알아줘. 쌍성보. 그 다음에 경박호, 아, 발음이 경박하니 뭐 이렇게 생각해. 아, 쌍, 호로 이렇게 때리고 아 한국독립군 히읗 들어가잖아 뭐 이런 식으로 때려요. 한국독립군 플러스 중국호로군 한중연합군이 아 토일군을 조직을 합니다. 토일군은 일제를 토벌하는 부대다라는 의미로 통합부대 명칭이야. 그래서 쌍성보 경박호 동경성 사도하자 대전자령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대부분 중국 관내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30년대 중반 이후에.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에서는 전민족유일당 조직 협의회파가 만들어진 다음에 정부 형태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국민부예요. 29년도에 국민부는 없어진 게 아니고 국민부를 이끌기 위한 정당이 조선혁명당이고 그 산하부대가 조선혁명군입니다. 알겠죠? 29년도 그 조선혁명군 이 조선혁명군 29년 여기 줄 쳐놓고 조그맣게 총사령관은 누구냐면 양세봉이에요. 양세봉. 자, 그럼 일제강점기에 원봉, 두봉, 세봉 다 나왔다, 그지?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원봉, 두봉, 세봉 다 나왔네. 자, 그러면 요 한국 독립군도 플러스 중국 호로군하고 중국 호로군하고 연합하듯이 조선혁명군도 중국 의용군하고 연합합니다. 아, 중국 남만주 지역에 의용군하고 연합을 한다고. 길에 가지고 전개했던 전투가 뭐냐?
뭐 혁명군, 의영군, 용용용용용, 어, 이응자가 많이 들어가네. 흥경성, 영릉감, 동, 뭐 이런 흥경성 다 지명이야. 영릉감, 통화현, 유화현, 뭐, 어, 흥영통, 통통통, 뭐 이응자가 많이 들어간다. 아, 조선혁명군 이렇게 때려. 그런데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을 이끌던 양세봉 총사령관은 34년에 죽어요. 사망하고 대부분 중국 관내로 간다고 또. 어? 어, 이 세력도 이 세력도 기름은 자 이것도 알아야 돼. 요 세력이 대부분 중국 관내로 가가지고 어? 어, 중국 관내로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한국 광복군의 주축 부대가 되고 40년 한국 광복군 임시정부 어, 광복군 40년부터 45년까지 임시정부의 부대가 편성될 때 거기에 주축 부대가 돼서 아닌 게 아니라. 이청선이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이잖아요. 반면에 조선혁명군 부대도 30년대 전반에 대부분 중국 관내로 갑니다. 중국 관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김원봉이 만든 부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38년 조선의용대라 그랬죠. 여기에 많이 합류하는 거야. 여기에. 근데 조선의용대의 대장이었던 조선의용대 대장이었던 김원봉은 여기로 들어간다 그랬죠. 어? 어. 김원봉 42년에 합류한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한국 광복군의 제1지대를 이끈다면 나머지 조선의용대 김원봉 노선을 비판했던 청년 부대원들은 화북으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에서 거두절미하고 화북 조선 청년 연합회를 결성하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만들었다가 최종적으로 화북 조선 의용군이 된다. 에? 의용군 공산주의 부대 42년부터 소리 45년까지 기억납니까? 오케이. 그러므로 우리나라 한국 광복군의 주축이 되는 세력도 조선의용대고 화북 조선의용군 요 세력에 또 병력이 추가되는 것도 조선의용대이기 때문에 김원봉이 만들었던 조선의용대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아, 알았죠? 어? 걸 명심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장 독립 전쟁사 이걸 작용 반작용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 278쪽은 너무나 중요했고 나머지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은 따로 뭐 인터넷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오른쪽에 279쪽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한 번 더 들춰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자료로 넣어드린 거니까 이것도 순서대로 해놨어요. 제가 3.1운동 직후에 국내 독립군의 국내 진공작전 그 다음에 일제 19사단 투입한다는 거 또 봉오동 전투 또 이것 때문에 일본 놈들이 보복 쫓아온 훈춘 사건 이 훈춘 사건을 일으키는 일본 놈들이 우리 독립군을 토벌한다는 의미로 뭐라고 하냐면 간도지방 어? 명분이 불령선인 초토계획이다 해가지고 조선인들을 아주 불량한 상태로 보고 있는 거지, 그지? 불량한 조선인들을 뭐 토벌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이제 들어갔고, 여러분들을 개박살낸 것이 바로 청산리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는 거죠. 에? 통틀어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각지에 다 연합부대의 전투지요.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청산리 전투 이후에 요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놈의 경신참변 오른쪽 페이지까지 83쪽까지 넘기시면 그래서 요것 때문에 소련 만주 국경 근처에 모여가지고 독립군 통합 군단을 조직한다 대한 독립 군단 그래서 자유시로 넘어갔는데 8번 자유시 참변 혹은 흑화사변이라 그래요 중국의 북쪽에 흑화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자유시 참변 흑화사변 그래놓고 다시 돌아와서 만주 지역에 자 9번 대한 통군부를 조직했어. 통합부대로서 추스려가지고 명칭이 다시 바뀐 게 대한통의부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정의부, 신민부가 만들어진다면 참의부는 임정 직할로 또 편성이 돼서 3부가 성립된다. 23, 24, 25년도에 그리고 이제 넘겨보면 3부가 만들어지니까 또 일본 놈들이 이 반작용으로 미시아 협정이라는 걸 체결해서 자 288쪽 세부 내용에 이건 알아두세요. 한국인의 무기 휴대와 사료 있죠? 박스 별표. 요거를 보기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아, 몇 년대냐? 20년대. 한국인의 무기 휴대와 한국 내 침입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3번. 일제가 지명하는 독립운동 지도자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뭐 이따오로 협약을 맺은 게 미시아 협정이야. 미시아라는 놈이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입니다. 경찰국장 해당되는 개새야. 이것 때문에 타격을 받으니까 3부도 하나로 통합하자. 강하게. 이게 3부 통합운동 28년부터. 근데 오른쪽에 북만주 지역에 전민족 일당 조직 촉성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혁신의회로 태어났고, 남만주 지역은 전민족 일당 조직 협의회파가 국민부를 탄생시켰는데, 19년도에 넘겨보시면 15번에 그래서 혁신의회파가 나중에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을 조직한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독립군은 이때 31년도 만주사변 터졌기 때문에 중국 호로군하고 연합전선 전개해가지고 토일군을 조직한 다음에 쌍성북 경박호 동경성 대전자령 사도하좌에서 혁혁한 전과, 반면에 조선혁명당 산하의 조선혁명군은 총사령관 양세봉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중국 의용군하고 더불어서 남만주 지역의 항일투쟁에 나서가지고 여기서 흥경성 영릉과 통하는 유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됐어.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291쪽 맨 아래 간도참변 한번 보셔야 되겠고, 그죠? 저 위에서 세 번째 봉오동 전투 좀 보셔야 되지. 봉오동 전투, 또 밑에 청산리 대첩, 뭐 간도참변, 그 다음에 넘겨보면 뭐 자유참변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료 3부가 있죠. 그거는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맨 아래 사료 체크해야 돼. 맨 아래 한국독립군과 중국길림자위군 호로군 연합군의 협정이 있죠. 예컨대 한중 양군은 어떤 불리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상호 장기 항전을 맹세한다. 중동철도를 경계로 해서 서부전선을 중국군이 담당하고 동부전선은 한국군이 담당한다. 아, 한중연합이구나. 이건 30년대 초반이구나. 만주사변 직후에 벌어진 일, 전개된 일,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꼭 알아야 돼. 특히 한국독립군, 중국호로군이라고 하는 거. 어떤 전투? 호로호로, 쌍쌍, 경박, 이렇게. 쌍성복, 경박고. 이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3쪽에 보면 의열투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의열투쟁은 보통 명사입니다. 의열투쟁.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그냥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 하기 때문에, 보통 명사기 때문에 예컨대 무장투쟁하는 건 다 의열투쟁이라고 보시면 돼. 의롭고 열렬한 투쟁. 이건 의열투쟁이니까. 그러니까 조선의열단은 당연히, 그치? 조선의열단, 한인애국단, 개인 투쟁, 이런 거 다 의열투쟁이에요. 그럼 누가 의사고 누가 열사냐?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의사는 자기가 뜻한 바의 목적을 이룬 경우를 의사라고 칭하고, 뜻한 바는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의로움이 맹렬하다, 행동이, 이런 경우를 열사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다 의열투쟁인데, 그런데 또 하나 조심할 거, 의열단, 이 조선 의열단이라고 하는, 줄여서 의열단은 이건 고유명사거든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건 구분하셔야 돼. 예. 그러면 의열단은 곧 조선 의열단이니까, 의열단 1919년에,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의열 단원은. 그럼 의열단은 개별적으로 이제 김익상, 김상호, 나석주 뭐 이런 분들, 최수봉, 뭐 박재혁, 김지석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의열 단인 것이지, 그지? 그러니까 의열투쟁은 한일애국단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열투쟁을 전개했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투탄이었으니까 조선 의열단 단원들은 모두 의열투쟁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조선 의열단에 해당되는 분이, 그러니까 한인애국단이 뭐 의열단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의열투쟁은 맞지만 의열단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조심해야지, 그지? 자, 그래서 의열투쟁은 이제 이렇게 무장투쟁을 했던 분들은 모두 의열투쟁을 전개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지사적인 기계로 의로운 일의 실행에 용맹하게 나섰음을 강조하면 다 뭐 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조선의열단 일단 알아두셔야 돼. 조선의열단 김원봉. 특히 의열단은 그 구문이 있죠. 의열단 구문 첫 번째 박스의 맨 아래 신채호 의열단 강령을 써주셨죠, 그죠?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김구, 김규식, 또 심산, 김창숙 선생, 성균관대학교를 설립한,
내 앞장서신 분, 또 중국 국민당 주석이었던 장제스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신채호 선생은 누구나 익숙하게 알아. 조선혁명 선언을 기초했기 때문에.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나 심 김창숙 선생 어떻게 의열단과 관련되느냐? 관련됩니다. 고문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조심해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주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조선혁명 선언 있죠? 별표 3개. 23년 신채호 선생이 써주신, 아, 이 신채호 선생 자체 가지고도 시험 문제를 많이 내는 재료고요. 조선혁명선언은 이거 일부를 제가 해놨는데 이건 제가 지금 읽어드리면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낼 수 있기 때문에, 강도 일본이, 이거 다 외우세요. 우리의 국호를 없애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의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곧 이족 통치가 이민족 통치가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죽여 없애 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내정 독립이나 참정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가 누구냐? 일단 반말가시잖아 이 잡것들한테는. 내정 독립 참정권이나 자치 운동을 주장하는 자가까지 줄쳐봐요. 이게 누구예요? 이광수입니다. 어? 이광수 친일파 줄쳐야 돼. 너희들이 동양 평화와 한국 독립을 보존시켜주겠다는 등을 담보로 한 맹약이 먹물도 마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삼천리 강토를 집어먹던 역사를 잊었느냐? 결국은 럴전쟁 벌어질 때 일본놈 미토가 뭐라고 했냐면은,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하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한국 독립을 보존해 줄 것이고 보호를 시켜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뻥이 있었는데 그거를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이 먹물도 마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삼천리 강토를 집어먹던 역사를 잊었냐? 나라까지 먹었지 않느냐? 일본 강도 정치 하에서 문화운동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문화운동 밑줄 쫙. 그 문화운동은 뭐냐 이게? 곧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물의 발달한 총체를 문화라고 할 것인데, 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20년대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창조폐허, 백조 같은 거, 이 신문 잡지 같은 거 이게 막 간행은 됐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문화는 산업과 문물의 발달한 총적을 가리키는 명사인데, 경제 약탈의 제도화에서 생존권이 박탈된 민족은 그 종족의 보존도 의문이거늘 하물며 문화 발전의 가능성이 있겠느냐. 검열, 압수, 모든 압박 중에 몇몇 신문, 잡지, 이거 뭐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등 줄쳐야 돼. 이걸 가지고 문화운동의 목탁으로 스스로 떠들어대며 강도의 비위에 거스르지 아니할 만한 언론이나 주창에서 이것을 문화 발전의 과정으로 본다 하면 그 문화 발전이 도리어 조선의 불행인가 하느라. 응? 그렇죠. 이상의 이유에 의거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 이게 바로 타협주의 세력이야. 친일파. 강도 정치하에서 기생하려는 주의를 가진 자, 기회주의 세력. 모두 우리의 적임을 선언하노라. 강도 일본의 구축을 주장하는 가운데 또 다음과 같은 논자들이 있다. 구축은 들이받아 쫓아내몬다는 뜻이에요. 진지구축하고는 한자가 다른 겁니다. 내쫓자고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또 이런 애가 있어. 제1은 외교론이니. 동그라미 외교론. 최근 3.1운동의 일반인사의 평화의 국제연맹에 대한 과신, 지나친 믿음의 선전이 도리어 2천만 민족의 용기 있게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의로운 기운을 없애는 매개가 될 뿐이었다. 그냥 잠자코나 있지. 에? 그럼 이게 누구냐? 이승만입니다. 국제연맹이라든가 평화회의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마치 거기에다 가면은 뭐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일반 민중이 의롭게 무장투쟁하고 나아가는 그런 기운을 없애버리는 매개가 될 뿐이었다. 차라리 이따고 있을 것을. 제2는 준비론이니, 준비론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 줄치면 안창호입니다. 나중에 준비된 상태에서 하자고 하지만 그러나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이 무엇으로서 전쟁하겠느냐? 이상의 이유에 의거해서 우리는 외교와 준비 등의 미몽, 헛된 꿈, 미몽이라 그래. 이걸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느라. 그렇죠? 민중 직접 혁명수단. 민중이 직접적으로 전부 다 한날 한시에 동시에 총칼 들고 삿들고 낫들고 들고 일어나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 당시에 들어온 일본 놈이 군대가 5만 명인데 그거 2천만 민중이 전부 다 쌍칼 들고 개기면 죽이면 될 것인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도 까신 겁니다. 조선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쫓아내야 할 것이며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은 없어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중을 깨우쳐 강도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의 신생명을 개척하자면 양병 곧 병력을 길러서 10만 명이 폭탄을 던진 것만 못하며 양병 한 명이 그죠? 그 다음에 억천장 신문잡지가 이래 폭동만 못할지니라. 그 억천장 신문잡지를 발행한 데 뭐 할 것이냐. 일회의 폭동이 더 낫다면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할지니라. 우리가 일본 세력을 파괴하려는 목적의 제1은 고유족 조선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족 통치를 파괴함이고 제2는 자유족 조선 민중을 발견하기 위하여 특권 계급을 타파함이라. 제3은 민중 생활을 발전하기 위해서 경제 약탈 제도를 파괴함이고 제4는 민중 전체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 불평등을 파괴함이라. 제5는 민중 문화를 재창하기 위해 노예적 문화 사상을 파괴함이라. 다시 말하면 고유적 조선의 자유적 조선 민중의 민중적 경제의 민중적 사회의 민중적 문화의 조선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족 통치의 약탈 제도의 사회적 불평등 노예적 문화 사상의 현상을 타파함이라. 그러므로 파괴적 정신이 건설적 주장이다. 그 다음부터 줄 쳐요. 우리 2천만 민중은 일치로 폭력 파괴의 길로 나아갈지니라.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고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캬, 정말 글에 힘이 있죠. 그죠? 신채호서 정시용 대독 여러분 청 이렇게 예. 그래서 민중 직접 무력 혁명 절대 독립을 강조하십니다. 응? 신채호 선생. 제가 알기로 20세기 초에 전 세계 최고의 명문장에 해당되는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응?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강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혁명서는 신채호 선생이라는 거 하고 오른쪽 페이지 가면 공약 3, 공약 10조가 있어요. 공약 10조. 이것도 보기로 내면서 이런 공약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그러면 의열단이라는 걸 알아야 돼. 행동 목표 7가살. 5파괴 7가살을 목표로 합니다. 다섯 파괴의 대상. 조선총독부, 동양착식 주식회사, 또 친일신문이었던 매일신보, 각 경찰서, 기타 외적 중요기관. 그 다음에 시설 7가살. 죽일 수 있는 인간. 죽여야만 되고 총독 이하 고관, 군수 내부. 그 다음에 대만 총독, 매국노, 친일파 거두, 밀정, 적탐이죠. 그 다음에 반민족적 토호열신. 아주 비열한 놈들 있잖아요. 토호. 이런 것들은 이제 죽일 대상인 것이고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선언한 7가사라고 거의 비슷합니다. 뭐 매국노라든가, 적괴라든가, 친일부호라든가, 뭐 모반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임시정부에서도 처단 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의열단의 활동이 20년대 초반에 주로 국내에서 개별적인 의열투쟁을 전개했다가 대부분은 이제 중국 관내로 들어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 관내에서 30년대 초반에 김원봉이 여러 단체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가 뭐라 그랬어요? 32년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이라는 걸 결성하고 그걸 토대로 35년도 하나의 정당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민족혁명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매치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포인트. 의열 단원으로서 의미 있는 분. 김원봉 체크. 네? 김원봉. 자, 별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지섭. 이분도 아셔야 돼. 김지섭. 뜻은 좋았는데 실패했다. 섭섭하게. 일본까지 가셨는데, 예,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일본. 응? 일본으로 입국해가지고, 여기에, 예, 니즈바시. 예, 폭탄 투척. 자,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김상옥. 오, 김상옥? 옥상이라고 생각해. 경찰서 1번째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종로 아니겠어요? 종로 경찰서, 뭐, 옥상 가서 투탄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예,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김상옥. 오, 종로 경찰서 투탄 이거.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수봉. 밀양 경찰서 투탄 이거. 어? 요것도 하셔야 돼. 최수봉. 밀양 경찰서 투탄. 세 번째 체크. 김익상. 오! 이로울릭 상서로우상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최고 통치기관이었던 조선총독부 투탄 이거 폭탄 던졌다는 거 요것도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김익상 박재혁 비읍 들어가죠 부산경찰서 투탄 이거 이렇게 체크 부산경찰서 투탄 이거
굳이 연도는 모르더라도 연대, 20년대 상황 속에서다. 이렇게 하시고요. 나석주, 동척투탄호 이거 이렇게 알아두세요. 동양철식 주식회사는 식민지 지주회사죠. 이 동양철식 주식회사가 국내에 주요 도시 15곳에 퍼져 있었거든요. 식민지 지주회사로서 땅을 관리하고 거대 지주로서. 아, 나주평야를 관리하는 뭐 동척?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동척투탄 이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체크.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뭐 윤세주, 김시현 등등이 많이 있지만 뭐 통과하세요. 많이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299쪽에 재만 독립군의 국내외 의열 투쟁했습니다. 뭐 벽창 의용단도 있고 의성단, 서로군정서, 대한통일부, 기타 등등 정의부, 신민부 요거는 이미 배웠던 거니까 한번 읽고만 끝내세요. 외우고 그러지 마시고. 아, 이런 분들도 있었다. 또 넘겨보죠. 병인 의용대의 의열투쟁도 있었고 개인 단독으로 하시는 의열투쟁 하신 분이 있어요. 특히 강우규 의사. 야, 노인단 소속입니다. 요건 체크. 강우규 노인단 소속으로서 이때 또 60이고 이분이 사이토 총독이 숭례문역, 지금의 남대문역이죠. 거기에 딱 도착하는 거 알고 뭐 일본 놈들은 순사들이 막 마차까지 이제 차량까지 동원하고 딱 있는데 군중 속에서 폭탄을 준비해가지고 던졌어요. 근데 살상 반격은 당연히 되는데 터지긴 터졌습니다. 근데 터졌는데 이게 한 7m 앞에서 터졌는데 이 총독 띠 있죠. 이 띠에 맞아가지고 몸을 뚫지 못해요. 띠를 뚫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군중 속에서 이제 에워싸가지고 총독을 데리고 이제 일본 놈들은 가고 총독부로 그 사이를 삐짓고 이렇게 막 빠져나왔어. 빠져나왔는데 나중에 검거는 됩니다. 자, 이런 노인단 소속이었던 강우규 의사. 개인적인 의열투쟁이죠. 의열단은 아니었지만 강우규 의사 체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양근환 의사, 송학선 의사, 뭐 장진홍 의사 이런 많이 있지만 조명하 선생도 한번 대만의 따이중시에서 일본 육군대장 구미노미야를 처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조명하 이거 개인적인 단독 의열투쟁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 한인애국단 나옵니다. 이번에 한인애국단 김구 선생이 각고의 노력으로 임시정부가 좀 더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만든 한인애국단 31년 장단. 그래놓고 단장은 김구 선생이고요.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분이 있죠. 뭐 나머지 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봉창, 윤봉길 의사. 혁혁한 전과를 올리잖아. 이봉창 의사. 일본의 도쿄 경시청 정문, 사쿠라 다문 앞을 통과 중인 일왕 히로히토 귀국 행렬을 향해서 투탄을 전개했는데 그런데 이게 일왕 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데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폭사를 시키지는 못했지만 이거 이후에 중국 신문에서 중국계 신문에서 안타깝다고 표현해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본 놈들은 상해를 쳐들어가면서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고 윤봉길 의사가 홍콩공원에서 투탄 의거를 전개했다. 야, 이 윤봉길 의사는 별표해야 되죠. 윤봉길 의사는 충청남도 예산 사람이에요. 예산 사람인데 이분이 처자식도 다 있는데 20년대 농민 독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농촌 개몽운동 하셨던 분이야. 지식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와중에 이게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중국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김구 선생 밑에 들어가 그래놓고 거기서 진중하게 사전답사 다 한 다음에 폭탄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는 날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한테 차량을 딱 잡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주는데 윤봉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조금이라도 아껴서 쓰십시오. 저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해서 돈을 받은 걸 다시 퇴줘요. 퇴주고 김구 선생도 참 죽음으로 가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윤봉길 의사한테 그래. 윤동지, 나중에 지하에서 만납시다. 딱 그래. 그랬더니 윤봉길 의사는 뭐라고 하냐?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하고 딱 타고 갑니다. 그 윤봉길 의사는 뒤를 보고 김규 선생은 그 뒤를 보는 윤봉길 의사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 오버랩되는 그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봐요. 얼마나 숭고한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런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부로서 그런 행동을 하셨던 분을 기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개새들이 문제인 거지. 친일파들 후손들이. 이게
역사를 왜곡하고 그러면서 이 윤봉길 의사는 뭐라고 하냐. 자식들한테 다 자식이 있으니까 편지 장부출가 생불환이니라 라고 글을 남겨요. 사내 대장부는 출가 집을 나서면 생불환 살아서는 뜻을 세우기 전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뜻을 이루기 전엔 돌아가지 않는 것이니라. 캬, 얼마나 절절하고 애절합니까. 그러면서 편지에 뭐라고 하냐. 애비 없음을 서러워하지 마라. 응? 사랑하는 너희 어머니가 있으니 하면서 자식한테 글을 남기기도 해. 정말 숭고하죠. 윤봉길 의사. 충청남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김좌진, 유관순 열사, 신채호, 신규식, 뭐 한용운, 뭐 윤봉길, 뭐 김 뭐죠? 그런 분들 모두 다 이 충청남도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분들도 뭐 의미는 있지만 시험과 관련해서는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중국에 있는 아나키스트, 이제 무정부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아나키스트는 신채호 선생도 무정부주의 연맹에 가담하시기도 했었고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읽고 한번 그냥 가시고. 그 다음에 303쪽에 한국혁명당 총동맹과 남자현의 의열투쟁이 있어. 남자현 여성 의열투쟁을 일으켰던 분 남자현이라는 분도 한번 요거 한번 봐주세요. 남자현 여성입니다. 남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한국독립당 만주지역이죠. 또 상해에서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는 상해의 한국독립당 곧 임시정부의 정당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한국독립당과 민족혁명당의 의열투쟁도 있었다는 거죠. 특히 한국독립당 뭐 여기 윤봉길 의사의 의열투쟁 32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같이 다 함께 전개했던 것이고 민족혁명당 이거는 김원봉 35년도 김원봉이 32년도 한국대일전선 통일동맹을 확대해가지고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시킨 정당 명칭이 한국독립당인데 여기에 또 들어왔던 민족주의 세력이 노선 갈등을 빚고 떨어져 나가서 김구 선생을 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한국광복운동단체 라페를 조직했다면 김원봉은 이것을 재창당에 나서가지고 새롭게 만든 정당이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37년에 창당하고 조선민족혁명당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러 세력을 모아가지고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하나의 단체가 뭐라?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더라. 37년도에. 그래놓고 38년도에 만든 무장부대가 뭐라? 조선의용대를 창설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김원봉.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국외 이주 동포의 생활상이 있는데 만주에 이주했던 우리 동포들 어떤 시련이 있는지 뭐 간도 참변 당하고 미시아 협정 고초를 겪고 그 다음에 만주 사변으로 또 탄압을 받고 뭐 또 만보산 사건이라고 하는 이거는 중국인과의 마찰 뭐 일본 놈들의 이간질 정책인데 그것 때문에 터진 그러니까 수로 문제 가지고 농수로 문제 가지고 조선이라고 이렇게 분쟁이 생겼는데 중국인하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중국인도 잡아가고 조선인도 취조하면서 조선인은 풀어주고 그러면서 중국인만 좀 이렇게 일부러 탄압을 해요. 그래서 한 중간에 이간질 정책을 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 중간 이간질 정책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됐던 사건이 만보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연해주에 이주한 동포들은 여기에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여러 단체들을 우리만 했었고 여기는 특히 니항 사건 3번 좀 알아두세요. 니항 사건 니항에 주둔한 일본군을 섬멸시킨 사건이 바로 니항 사건입니다.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 20년에 바로 이 조선인들 공산주의 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소련 공산주의 세력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많이 인정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4월 참변도 당합니다. 4월 참변 니항 사건 직후에 일본 놈들이 이제 한인촌을 무자비하게 습격하고 기습한 사건이에요. 그래놓고 21년도가 되면 또 이제 자유시 참변도 당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37년도는 소련이 말이죠. 스탈린이
일본과 이제 연해주 지역의 이 조선인들이 손잡을 것을 염려해 가지고 조선인들을 집단적으로 저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 강제 이주시켜요. 응? 그래서 이 강제 이주시켜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주시켜 가지고 37년도에 그 지도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연해주 지역에서 강제로 이주당해 가지고 그게 바로 홍범도 장군이에요. 홍범도. 37년도 강제 이주당할 때 같이 이주당하셔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시고 거기서 이제 극장에서 수위로 일하셨던 분이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근데 한인 청년들 사이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얘기를 이제 어른들한테 듣고 그분이 지금 극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 거를 안 거야. 그래서 이제 연극제를 만들어서 그분을 추앙하고 살아생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홍범도 장군은 그거 보고 이 젊은이들 날 너무 그렇게 높이는구먼 하고 마셨다고 하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겸손했죠. 봉오동 청산리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셨던 그분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시고 한말 의병운동부터 해서 독립운동 거기서 생을 마감하시고 지금도 이쪽에서는 홍범도 장군은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인 사회에서는 연극제도 열리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일본에 이주했던 동포들 보시면 한말부터 1910년대, 20년대는 주로 정치적인 망명객이라든가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30년대는 노동자들의 좀 이민이 많았고 또 37년 중일전쟁 이후 40년대는 징용이라든가 징병으로 많이 끌려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징용으로 끌려가는 그래서 비바이탄광 거기에 고초를 겪기도 하고 너좀 별표하세요. 그래놓고 여기에 이주돼서 넘어가서 노동운동 이제 농민이라든가 노동자로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간토 대지진 때 23년도 대학살을 당해 6천여 명이 학살당합니다. 조선인들이.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일본 놈 죽이려고 독약을 넣었다. 또 조선인 때문에 뭐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유언별을 퍼뜨려서 6천여 명이나 죽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대학살을 저질렀던 게 바로 일본 놈들이야. 이런 만행을 아직도 사과는커녕 발뺌하고 있는 일본 놈을 보기만 해도 그냥 그지? 죽여버리고 싶어. 그 다음에 미주 이주에 있던 동포들 중에서는 대한인 국민회, 원래 국민회였다가 대한인 국민회가 된다 그랬죠? 1910년. 그 다음에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 선생이 하와이에서 설립한 군사단체, 그것도 시험에 나와. 구미연부, 뭐 임시정부가 이승만 외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고, 뭐 이런 것들은 미주적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외 20년대 이후 무장투쟁 및또 이주동포의 생활상을 우리가 점검해 봤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있습니까? 20년대 이제 국내 민족해방운동을 봐야 되겠죠. 20년대 국내 민족해방운동은 굉장히 성장하고 분화한다는 특징이 보여요. 왜? 살짝 기만적으로 문화통치를 표방하는 가운데, 농민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학생운동, 청년운동, 소년운동, 또 민족유일당운동, 뭐 다양하게 폭발적으로 나오는 게 다양하게 분출되는 게 바로 2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중에서 의미 있는 거 뭐냐? 정치적으로 자치운동했던 개새들을 빼고 경제적으로 물산장려운동 뭐 이런 거다 부르주아 민족운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단 피지배층인 민중에 의한 민족운동에 해당되는 게 바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거든. 요걸 중심으로 보셔야 돼. 특징은 그래서 307쪽에는 쭉쭉 읽어보시게끔 한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민족협동전선운동, 이게 바로 신간의 근회라고 하는 민족 단일당 운동에 해당되는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서술 형태로 해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흐름 파악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310쪽부터는 박스화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박스화 해놓은 게. 요거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책으로 좀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무장투쟁사까지 했으니까 20년대 국내민족해방운동은 우리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봅시다.